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요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이색 발명품이 떴다. 신박한 듯 불편한 듯 독창적인 발명품의 세계를 황금 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발명의 열정을 불사른다는 발명왕이 있다는 제보. 설마 이분? 여기 오면 발명품 볼 수 있다고 저는 찾아왔는데요. 아, 발명품? 보여드려야지. 따라와요. 다짜고짜 어딘가로 향하는 주인공. 보여주고 싶은 공간은 이곳이라고. 발명품을 아무나 안 보여줄래. 아무도 모르겠네. 근데 상금원이 보여드릴게. 도대체 뭐길래 하고 봤더니 지천에 깔린 이게 다 직접 개발한 발명품들이란다. 바로 소개에 나서는 발명왕. 다 비슷비슷해도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요거는 종아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톱으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자전거 바퀴.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는 거야. 목을 쭉 펴주는 목 견인기까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런데 코로나 관련 발명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얘야. 이게 코로나19로부터 지켜줄 발명품이라고요? 이게 뭔데요? 이게 작동이 시작됐다. 코로나가 싹 도망가 버려. 이름하여 코로나 싹 도망가. 코로나19도 얼씬 못하게 한다는 발명품이라나 뭐라나. 그런데 챙기는 건 쑥하고 마늘? 곧이어 밖으로 나가더니 기계와 연결된 압력밥솥에 불을 지피는데 밖에 있는 압력밥솥의 온기가 이곳까지 전달되면서 수증기가 되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코로나 싹 도망가! 이렇게 수증기를 쐬주면 건강에 좋답니다. 어? 근데 이거 마늘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아이, 냄새가 중요한 거야. 코로나가 싹 도망간다니까. 좋은 거 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그만. 이렇게 보니 괜찮기도 하고. 이런 거 만들고 그러니까 나보라 괴짜 발명가래나 발명왕이래나 그래. 코로나 발명품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나가서 만들어야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필요한 것이 생기는 순간 곧바로 행동에 착수. 새로운 발명품의 재료들인 모양인데 이게 뭐예요? 허리 자세 교정 밴드. 그다음에 요거는 가정집에 다 보일러 깔잖아요. 엑셀 호수. 망설임 없이 뚝딱 작업에 착수하는데 설계도도 없이 이렇게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 뭐 저 이 구역에선 알아주는 발명가라고 하니까 조금은 기대를 걸어보자고요. 네, 비디 양반. 네. 잠깐. 네. 모델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한 치의 오차라는 없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누구보다 열심인 주인공. 곧이어 그 결과물을 세상에 선보이는 순간. 저 이제 다 됐어요. 응?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들이미는 주인공. 헉! 소리 절로 나오는 이것의 정체는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2m. 그거 만든 거지. 그 피디님 한번 봐봐요. 이것이 바로 반강제 사회적 거리두기 장치.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2m 거리 유지하느라 힘드셨죠? 이제 이 장치 하나면 지나가던 사람의 시선은 당신의 것. 주변 시선 싹쓸이 가능한 발명품. 가던 길 멈추게 만들 수는 있어도 코로나19로부터는 안전. 이거. 다 찍어야 돼, 다 찍어야 돼. 등벌이 참 좋으셔. 아, 저 권 사장님은 진짜 강화에서 그 발명왕, 발명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빛나는 발명품의 매력. 장애물 앞에선 새가 날갯짓을 하듯 접었다 폈다도 가능. 좁은 길도 갈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소재를 신축성이 있고 가볍고 이걸 선택한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어떤 재료도 주인공 손에 왔다 하면 독보적인 발명품으로 탄생한다는데 또 뭐 하시려고요?
발명품 저거 하나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더 저거보다 좋아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넘치는 아이디어 주체 못하고 또다시 개발에 착수하는 발명왕. 쭉쭉 막힘없는 테이프 기술까지 선보이더니 비닐을 덮어 무언가를 완성. 오호라, 썩 마음에 든다는 눈빛.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뚝딱 만든 두 번째 발명품은 바로 모자예요? 이번에도 역시 심상치 않은 비주얼. 엘치! 안 튀잖아. 흐! 마스크를 딱 쓰면 이중이야, 이중 방역 되는 거야. 그죠? 이중. 비말을 차단해주는 비닐이 얼굴을 한 번 더 보호해준다는 일명 코로나 고깔. 바로 담당 PD에게 씌워주는데. 나는 집에 있으니까 소용이 없어. 그쵸? 전국 다 다니는 PD 선생님이 더 필요할 거야. 쓰고 다녀. 도구만 들었다 하면 에너지 뿜뿜. 이색 아이디어로 주변에 웃음까지 전하는 괴짜 발명왕. 코로나 19인가 얘가 빨리 없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만든 것도 여러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 또 다른 발명가를 찾아온 곳.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어째 학원처럼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학원 아니에요? 예, 아이들도 가르치고 수학 교구도 만드는 학원 맞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발명품이 있다던데. 예,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특별한 발명품을 보여준다며 향하는 곳은 바로 강의실. 한참 무언가를 작업 중인 것 같은데.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안전지대, 아이들의 안전지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한다. 학원을 운영하며 부업으로 유아용 교구를 만들고 있다는 남자. 곧바로 작업에 열중하는데. 조각을 쌓아 뼈대를 만들어줬다면 뼈대에 맞게 투명 아크릴을 끼워 벽면을 세워준다. 어느새 형태를 잡아가는 발명품. 내부가 답답할까 봐 분말 산소와 환기 모터까지 설치해주면 짜잔! 외부로부터 완벽 방어, 완벽 차단 가능! 이게 1인용 차단 캡슐이래요. 이쁘긴 이쁘다. 피디님도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1인용 차단 캡슐을 체험해보는 PD. 책상에도 앉아보고 튼튼한지도 확인해보는데. 잘 들리세요? 아, 네, 잘 들립니다. 제 말도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그런 산소 캡슐 때문에 상쾌하고 좋은데요? 아, 이게 3D 프린터로 만든 1인용 캡슐입니다. 이게 3D 프린터로 만들어졌다고요? 이곳이 제 작업실입니다. 3D 프린팅을 다루는 실력이 남다르다는 오늘의 주인공. 작업실에만 총 8대의 프린터기가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이 3D 프린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만 해도 장식을 해도 될 정도. 주판도 수업용으로 이렇게 하트 퍼즐 이렇게 제가 직접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D로 다양한 생필품을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코로나19에 대비할 발명품을 개발 중이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건데요. 코로나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발명품을 만들어 보려고요. 원하는 모양을 구상한 후 신중하게 모델링을 해주는데.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봐선 무슨 용도의 발명품인지 도통 감이 안 잡히는데.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3D 프린팅 기계가 서서히 움직이며 모델링한 그대로 발명품을 탄생시킨다. 자, 그렇게 총 5시간의 작업을 거쳐 완벽하게 출력한 발명품.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감이 오시나요? 알고리 같이 생기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드릴게요. 직접 시범을 보여준다는데. 갈고리 모양의 발명품으로 문을 열고 닫으면 불필요한 접촉을 피할 수 있다고.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손잡이를 만지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여는데 이용될 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능 손잡이. 요 코로나 손잡이를 발명하면서 가장 집중한 건 디자인이라고. 사용하시다가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이 소독약을 이곳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척액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 앞으로도 더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독특한 아이디어로 힘든 시기를 유쾌하게 극복하는 괴짜 발명왕들. 앞으로도 좋은 발명품 부탁해요.